갖고 있던데 아니야? 골목 들어가도 될까? 못 나올 것 같아. 나 못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올 것 같아. 언니 이거 몇 시간 보십니까? KTX로 부산 왕복과. 아우 그럼 5시간인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거 건물 너무 예쁘다. 귀여워. 귀엽다. 사람 많이 보니까 너무 좋다. 와, 이거 꼴면 완전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아주 볼거리가 많습니다. 야 이게 뭐냐? 이건 강정이다. 강정이네. 강정이다. 그럼 전 얘를 한번. 생강엿을 호박가루 묻힌 거예요. 맛있어. 그러네, 이건 생강이야. 응, 생강이야. 이거 엄마 사줄까? 그래, 찾아 이거. 5개 살까? 살까? 그럼 10개. 그래, 그래, 10개. 와, 근데 우리 들어가면서 진짜 살 거 많을 텐데? 이럴 땐 볼 때 사야 돼. 네. 멋있다. 부자 언니. 아, 할인해서 605원이야. 언니 그래도 환전을 해온 사람이야, 우리 집에 유일하게? 돈 써야 되니까. 큰 손, 큰 손. 최정예. 와, 이건 또 뭐냐, 언니? 가자, 가봐. 어우! 우리 언니 요 정도는 먹어야지 조각 케이크인데. 아, 이게 진정한 조각 케이크지. 이게 자를 수 있는 조각 케이크지. 그치, 이게 조각 케이크지. 어설픈 것 같고 자르더라고. 그래, 요 정도는 자를 수 있는 조각 케이크. 망고 주스 원 모. 망고 주스. 예. 30. 30? 30. 네. 30? 알까? 30. Thank you. Thank you. 이거 맛있어요 돼지고기 이거 맛있어요 언니 이거 한국에 못 갖고 간대. 이거 무슨 갖고 갈 게 있냐? 이게? 가면서 너랑 나랑 여기 갔다 오면 없어. 봐봐. 아 역시 언니 앞서가시네요. 아 여기 딸기도 있고 망고 머치. 망고 스트로베리. 메론. 바나나. 바나나. 있고. 스트로베리 모찌도 있나? Most famous is a... 망고. 스트로베리 하나, 망고 둘. 그래. 어, 그래요? 그래. 오케이. 망고. 망고. Thank you. 언니 망고 여기요. 아하. 자. 이거 어디서 또 얻어온 것 같네요. 이것만. 언니 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볼게요. 그냥 딸기 그 자체네, 안에가. 떡 안에 망고가 아니라 망고 그냥 입을 하나 덮은 것 같은데? 부드러운 찹쌀떡에 정말 지금 갓 씻어서 건진 딸기가 들어있어요. 망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떡이랑 딸기 같이 먹는 느낌? 진짜 신선해요. 맛있냐? 딱 요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질나네.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요. 어, 마카오가 깨어나고 있어, 지금. 골목 예쁜 거 봐. 전체 사진 찍으면 엄청 잘 나올 텐데. 아, 울치 있다. 약간 그 울치로 가던 느낌이다. 그래. 아, 마카오 울치로. 어. 그래, 마카오 울치로. 와, 여기 이런데. 니하! 저렇게. 젤리맨! 아, 이탈리아! 야, 포르투갈! 어? 포르투갈매! 어머! 야, 그거 미쉐린 나왔던 그거야, 봐요? 어, 이거 유명하시. 아, 야. 아, 뭐가 엄청 이런 게 많아. 여기 맞아, 언니. 아, 언니야. 2002년, 2003년, 2014년. 저희 다 했네. 이렇게 왔어. 여기. 대박. 연속이네, 연속이네. 2016년, 2017년, 2018년. 오, 다 했어. Nice. Thank you very much. Gorgeous. Second floor, please. Second floor, okay, this guy. Yeah, thank you. I go with you. Oh, good. Okay. Yeah. Thank you. 엄마 예뻐. 야, 엄청 맛집인가 봐. 미쉐린. Just tarde.
좋겠습니다. 와. 너무 고풍스럽다. 와, 여기 너무 근사하다, 진짜. 와, 아까 그분 있어요. 어디, 여기 이상아. 그러네, 그러네. 아, 되게 날씬하겠네. 와, 와, 여기 야외야. 안전해요. 이야, 너무 근사해. 와, 이거 테라스네. 옥탑방 같은 거야? 여기 앉아? 그런가 봐. 루프탑? 오, 오. 와, 좋다. 루프탑이야, 루프탑. 제가 좋아. 나는 이런 공간이 참 좋다. 이렇게 네. 밖에 나와 있는 이런 공간이.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미국의 시트콤에 나오는 그런 공간 같아. 그래, 비현실적이야. 언니, 느낌이. 마지막 저녁 먹고 가는 거잖아. 그러기에 딱 좋은 그러네. 곳이다. 그지? 분위기 딱 잡고. 밥플래쉬에서도 이게 저희 함께하는 2018년도에 라스트 디너니가 되니까 와,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네. 아까운 사기였다. 2018년도 참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이렇게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이야기와 수다 그리고 또 좋은 음식, 좋은 장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좋은 일, 싫은 일, 부렸던 일, 힘들었던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이번 밥플래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밥플래쉬 관중단이냐? 진짜 누에 꽃이 나오지 마. 끈이 없이 나오네. 책 많이 읽은 티가 나긴 한다. 나란에 뚝뚝 끊겨가지고 두 마디를 못 넘기거든. 생각난 단어 없어. 그러니까 메뉴 시키고 얘기해. 아, 안 그래. 어쩐지 띵동. 조마시다 했어. 메뉴를 어떻게 시킬 거야? Excuse me. 네. 이제 영어 좀 쓰자, 우리. 아, 그러네요. 보통 영어를 못 썼네, 여기. Excuse me. 영어 많이 갖고 왔는데. 다 남기고 가네. 아, 그래요. 조금 더. 아. Everything is okay. Okay. Let's go to see. What do you like to eat? Fish, meat, seafood. You want to see? Yeah. 오, 예. 어머, 진짜 못 요거 하나 시키자. 좋아요. 저기요. 시켰다. 화이트 와인 소스 먹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아지라 술집 같은. 그치, 그래, 그래. 소세지 원. 아, 소세지 원? 소세지? 오케이, 소세지, 오케이. 여기 돼지고기가 유명하다고 그런 게 그래, 애저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서클링 빙.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 You got to put on table also bread, butter, olives that all persons that come here we offer. It's free of charge. The table. 빵이랑 버터는 주는 거야. 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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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첫 차가 뭐예요? 생각이 안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언니 왠지 그랜저 탔을 것 같은데. 아니, 폰이었나? 뭐였나? 하지만 언니는? 언니는 약간... 난 폰이투. 언니는 저 폰이지. 어, 폰이. 저차 폰이투. 어, 폰이 멋있어. 너는? 뭐? 우리 세계는 무슨 차차가 뭐였어? 차차 뭐예요? 저 차차 그... 딱...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그래, 다 날려가지고 자전거 사고 아 바퀴가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었네. 그랬어.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15년간 함께한 차가 있어. 아 나의 첫 차였고 그리고 15년 동안 첫 데이트. 아, 그다음에 결혼식. 오, 다 있네. 그리고 첫 가족여행. 그리고 첫을 다 했던 15년간 함께했던 자동차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어. 그 정도 되면 완전 식구지, 그냥 식구. 근데 차가 아니지. 너무 이제 슬픈 거야. 그냥 이제 함께 평생을 거의 15년을 함께했으니까. 근데 이 차를 그냥 떠나보내기 전에 차 안에서 하나 먹고 싶대. 마지막으로 차 안에서 그 아쉬움을 달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마음이 오바가 아니라 너무 알 것 같은 거야. 네, 너무 와닿는다. 나는 진짜 차 맨 처음 샀을 때 너무 좋아서 그 차 안에서 떡국도 먹고 막 이랬거든. 그래. 막 엄마 그쵸. 보고 막 차 안으로 막 룸 서비스, 차 서비스 시켜가지고. 카 서비스. 카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든 뭐든 이렇게.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든 뭐든 이렇게. 그래서 그 차를 샀을 때 그 기뻤던 일, 뭐 진짜 뭐 애 아팠을 때 뭐 뛰어갔던 일부터 이렇게 쫙 주마등처럼 생각하면서 먹는 거 그치, 그치. 절대 이상한 일 아닌 것 같아.
재석 씨가 그랬다며. 옛날 개그맨 대자 차를 뽑았다며. 응. 그 앞에 항상 대본을 올려놨다며. 유머 1번지. 얘기 좀 해줘. 아니, 재석이긴데 잘 모르고 안재욱 오빠가. 안재욱 오빠가 일요 아침 드라마 짝이라는 드라마에 TBS 캐스팅된 거야.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결혼 내 가슴에서 빵빵빵 했죠. 너를 잊지 못해. 그래서 그 오빠가 탔던 차에 우리가 그 희수를 다 알잖아요. 첫사랑 오빠잖아. 진짜야? 진짜야? 아니, 대박!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선배님, 여기서 만약에 아니. 와, 저거 2018년 메타작으로 끝내, 저거! 칼치워야, 칼치워야. 아니, 나는 너무 선배님 리액션이 웃긴 게 아니라는. 아니, 리액션이 선배님 만약에 첫사랑이잖아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오빠 좋아했어 이러면은 태어나는데 진실이다. 내가 아니, 사실이야. 팩트야. 내가 한라빠 선배 오빠인데 되게 좋아했어. 학교 다닐 때. 멋있었어. 멋있었어. 엄청 멋있었대. 다 좋아했대. 다 좋아했대. 어떤 게? 그 당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서 한 손에 섞어본대로 하고 있었는데 한 손으로 덤블링을 넣는 걸 내가 봤어. 아니, 여기 기부스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우아래 청청 패션이었는데 다 청청 우아래 우아래 다시 돌아왔잖아 우아래 우아래 미아래도 아니고 우아래 미아래 하여튼 미아래가 다 청청 패션인데 되게 멋있었어. 재욱이는 끝끝내 은희의 마음을 모르고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이거를 박소연 언니가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하고 얘도 얘기하고 막 기사가 나고 막 이러면서 재욱 오빠가 알게 됐지. 몰랐네. 뭐래 알고 어색하지? 라디오에서 전화인데 오빠 죄송해요 하고 사과했어요. 근데 좋아한 내가 혼자 잘했어. 좋아한 거야? 언니가 되게 우리 너무 사랑해요. 서투러. 언니가 좋아하고 언니가 나중에 사과했어. 좋아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사과하잖아요. 우리 왜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못나게. 언니도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 미안합니다고. 좋아해서 미안합니다. 브레드. 왜? 식전빵이 브레드. 나 식전빵이 너무 좋아. 브라워. 네. 와우, 올리브. 올리브. 나 언뜻 생각해봤어. 내가 차라면 뭘 맛있어 할까? 여기는 보내니까 차 위주가 돼야 되잖아. 이 사람 먹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뽀뽀 아니, 생각을 해봤어. 스머시러시나 더 마지막으로 한 거 아니야? 나 차로 안 태어나 이거 너무 다행이다. 우리 나 맛없겠다. 그래, 맛없는 거. 아니, 하나만 먹어야 되잖아. 맞아. 맞다. 그 대구 살코가 맛있겠네. 이게 염장아 대구를 갖다가 뭐 튀긴대 이렇게. 오, 이게 포르투갈 전통 음식이래. 되게 특이하다. 굿. 아이고 맛있겠다. 나 국물장. 이거 너무 맛있네. 와, 조개가 엄청 맛있다. 어, 또 뭐가? 이게 소세지. 어머, 이게 소세지예요? 어, 불이 나? 오. 와. 어머, 그립 자체가 이런 건. 불이 쓴다. 맛있겠다. 뭐가 눈앞에서 익으니까 이거 니 조리 과정 것도 약간 보는 맛이 또 있어줘야 돼. 오, 이제 드디어. 오? 오, 대박. 대박. 오, 한 번에. 오. 소세지 쇼. 친절한 안토니오 씨. 하나씩 또 잘라주시네. 와, 단면이.
맛있겠다. 이렇게. 소세지랑 하실 다는 홈메이드라고요. 뭔가 9년 동안 미슐랭 받으신 장인이잖아요. 셰프님이니까 장인. 하나하나 보게 된다, 우리가 지금. 그냥 호출하는 행동이 아닐 거야.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우, 브라보. 판타스틱. 은현이. 아, 여기서 내가 손 할 수 있어? 어, 그럼 걱정하지 마. 아, 훈제 냄새 살짝 난다. 그러면서 쫄깃쫄깃. 짭짤하면서 식감이 그렇게 짠짠하네요. 아이고, 맛있겠다. 나 국물점. 딴처럼 먹어봐. 먹어봐. 맛있지? 숙여 이거 해. 딴처럼 먹으니까 맛있네. 딴처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냥 먹으면서 들어. 나 손녀가 보냈는데 너무 기특한 거 있지? 너무 맛있다, 이거. 할머니가 국물을 모르셨대. 이제 겨우 한글 학교 가가지고 한글을 뛰셨대. 할머니 연세인데도.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읽으시고 문자도 보내신대. 그래서 할머니랑 특별하게 올해 가기 전에 뭘 같이 먹고 싶다네요. 할머니에게 뭘 맛있는 걸 사주고 싶구나. 그래. 이런 손녀의 마음. 난 진짜 그런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반일, 낮에는 반일 하시고 잠깐 내서 가서 막 국어 배워서. 맞아, 검정 고시라고 말하는 거. 쓰시는 어르신들이 있어. 쓰시는 한 충자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가 쓰신 시야. 내 손이라는 시야, 내 손. 쭈글쭈글한 내 손. 시감자 닮아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다. 시감자. 언제 제대로 만져준 일 있었나. 써먹기만 했지. 아이고. 약 한번 발라준 적 있었는가. 심줄 툭툭 솟아나고 검버섯 꽃잎 피듯 한다. 검버섯이 꽃잎 피듯 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스웩인 그러니까. 것 같아, 스웩.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이런 게 스웩이지, 진짜. 북카페 같은 데 가서 요즘에는 할머니랑 같이 북카페 가서 인테리어를 책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데도 너무 많잖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가서 원하는 책도 하나 읽으시고 뭐 숙제할 거 있으면 좀 가지고 가서 약간 요즘 애들이 노는 것 같지만 할머니도 지금 이제 공부를 같이 배웠으니까 약간 힙한 곳 이런 데 가도 좋을 것 같아. 가서 진짜 밀크티 하나만 먹어도 나는 그 생각해봤어. 가장 긴 메뉴의 음식을 시켜보는 거 어떨까? 어머. 한글을 이제 뗐으니까. 이러면 할머니가 읽는 거지. 그리고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떤 맛보다는 내가 그 한글을 읽었다는 거에 그 뿌듯함이 그건 음식으로 못 누르거든. 돼지, 두루, 치기. 6자. 카라멜 마키아토. 뭐. 아니면 뭐. 길지. 제주도 녹차를 넣은 몽환 무슨 녹차. 제주도 녹차를 먹고 자란 돼지 삼겹살. 와, 이게 애저다. 아, 애저 한 마리 제발. 애저 한 마리야? 야, 이거. 겉은 엄청 바삭하고 안에 촉촉한 거 이거 그거잖아. 그래. 자, 시작하시죠. 그게 오렌지 소스라지? 진짜 얇은 유리 같아. 그 정도로 바삭해. 그게 있어요. 근데 이 껍데기가 아이고야. 껍데기 바삭함이 약간 근데 감자튀김은 왜 여기가? 입에서 깨져. 기름기랑 적당하게 있네. 과자야, 과자. 아니, 나는 마카오로 두 번이나 왔는데 어떻게 처음 본 것처럼 그러냐고. 강박. 나는 환갑잔치는 여기서 할래. 환카오예요, 환카오. 네, 포르투갈 음식 먹으면서 생일 파티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다리 뭐가 되게 이뻐? 엄마야! 뭐야? 보름달이네. 갑자기 보름달. 다리 너무 예쁜데. 동그랗네. 맞아요.